알게 되겠지. 알게 되겠지. 아하! 오르라 공주님 시다! 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모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저는 원더랜드의 지배신 코로나님으로부터 중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땅의 평화를 지킬 열두 요정을 열두 간지로 임명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어? 이 땅의 평화를 지킬? 열두 간지? 열두 간지? 원더랜드의 평화를 지켜갈 열두 간지? 그럼 공주님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거잖아. 오르라 공주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요! 저, 다들 서로 하겠다고 아우성들인데 이 가운데서 어떻게 열두 간지를 선발하실 생각이시죠? 네? 내년 정월 초하루 아침 바로 이곳 오로라 성에 가장 빨리 도착한 순서대로 열두 요정을 열두 간지로 임명하겠습니다. 정월 초하루라면 바로 내일이잖아. 도착한 순서대로. 한마디로 빨라야 한다 이거로구만. 여러분 모두 공평한 기회 갖기 위해서 약속하실 게 있어요. 어? 약속? 출발은 밤 12시예요. 여러분들 중 누구도 그 전에 집을 나서선 안 될 것이에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약속을 어기고 먼저 출발하는 요정은 아무리 빨리 도착한다고 해도 열두 간지가 될 자격이 없어요. 명심하십시오. 그럼 행운을 빌겠어요. 좋았어! 반드시 1등을 돼야 말 테니까 두고 보라고. 천만에, 그렇게는 안 되지. 1등은 내가 맡아놨거든. 아이, 나빴어! 만약 호치가 내 1등 자리를 뺏어가면 다 절교할 테니까 알아서 해. 절교? 어? 절교? 어? 할 수 없지. 그래, 난 2등 할게. 1등은 굳게 너 가져라. 야호! 그렇게는 안 될 거다. 1등은 내 몫이거든. 내로. 아이, 똘기 네가 날 방해하게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아이, 좋아. 오늘 저녁 메뉴는 생지 풀코스 요리다. 또 한바탕 시작이군요, 라리. 야호! 달려라, 청춘들아! 난 어쩜 요렇게 예쁠까? 1등은 보나마나 내 거라고. 아름다우신 오로라 공주님 옆에서 일하려면은 역시 이뻐야 되고 말고. 아우! 나는 1등, 호치는 2등. 5분 전에 맞춰놨으니까 조금만 자야지.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는 거야? 안 돼.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선 자둬야 한다고. 9,997, 9,996, 9,995. 눈을 뜨세요, 쿠키. 일어나세요, 쿠키. 한밤중에 누구야? 어서 일어나요, 쿠키. 아! 공주! 공주님! 네, 난 오로라 공주. 오로라 공주님! 내게 할 말이라도?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 불이 켜져 있길래 정말 죄송합니다. 천만에. 어디 편찮으십니까? 아니, 그저 잠시 옛날을 생각하고 있었다. 오래전 일이지. 곤히 자는데 깨워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공주님. 그럼 다행이군요. 그런데 공주님께서 여긴 어떻게... 쿠키한테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왔어요. 저한테
기쁜 소식이요? 네. 난 항상 국회 같은 동생이 있었으면 하고 늘 바랬어요. 그러니 꼭 1등을 차지해서 날 기쁘게 해주세요. 아, 오류라 공주님. 내 말 잘 들으세요. 국회한테만 특별히 12시 5분 전에 출발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어요. 쿠키가 사는 집은 숲속이고 성에서도 가장 머니까요. 오로라 공주님. 지금 2시 출발하면 1등은 쿠키의 것이에요. 허나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오로라 공주님께서 이토록 잘 생각해 주실 줄은. 난 누구보다도 쿠키가 마음에 들어요. 진심으로. 오로라 성에서 기다릴게요. 꼭 1등 하시리라 믿어요. 네, 그럴게요. 오르라 공주님? 꿈이었나? 오로라 공주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신 거라고. 꼭 1등 하시리라 믿어요. 약속할게요. 달리고 달리고 또 달려서 꼭 1등 하고야 말겠어요. 주차장. 4 3 2 1 찍었니? 1등은 내 거다 뭐. 어리먹는 소리. 아, 내가 잘 쓰겠어. 네가 늑대가 따라온다고. 애쓰지 말자고 포기하시지. 내가 다 져도 원숭이 녀석은 꼭 이길 테다. 말 달려. 그래 엎절래. 달밤에 조깅도 해볼 만한 내거든. 응? 에이 뭉치 너. 우이? 이봐 오로라 성은 저쪽이라고. 에이. 아휴 청춘은 돌아가는 생각지. 늦잠을 자다니. 에이. 지주 몇 살인데 아직도 찌찌 타령이야. 아, 다들 열심히 군야라니. 하나 1등은 내 거라고 야라니. 계산에 따르면 야라니. 아니 요 선세 아니십니까? 아, 좀 태워주세요 야라니. 차비가 좀 비싼데. 깎아주세요 야라니. 아 슬슬 나타날 때가 됐는데. 음? 아, 고양이 요정이 1등이로구만. 쿠키, 화이팅! 그 약속대로 제가 1등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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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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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라 공주님!
앞에 기대도 안 했어. 벌써 잠이나 자 이제. 아, 제발 제발 이만 좀 열어봐. 내가 1등이었단 말이야. 근데 왜 나만 들여보내주지 않는 거야? 쿠키? 그 이유는 쿠키가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당신은 12시가 되기 전에 먼저 출발했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먼저 출발하는 걸 허락하신 건 바로 공주님이시잖아요. 전 공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5분 전에 먼저 나와서... 그만 집으로 돌아가세요. 쿠키, 당신은 나와 맺은 약속을 어겼어요. 제가 약속을 어겼다고요? 말도 안 돼! 전 약속대를 제일 먼저 도착했다고요. 오너라 공주님! 그런 일이 있었다니. 나는 그저 내가 열두간지가 된 것만 너무 기뻐서 쿠키 생각은 조금도 안 했어. 난 쿠키 코앞에서 청춘 승리 만세! 라고 외쳤는데. 쿠키가 불쌍하다. 이봐 잠깐만. 아무래도 좀 이상하지 않냐? 아주 정감이에요 야단이. 먼저 사건을 정리해보면 쿠키는 오로라 공주님의 지시로 5분 먼저 출발했대 이거야 여러리. 하지만 역시 오로라 공주님은 찡찡하셨을 리가 없다. 아 그렇다면은 누군가 공주님인 척하고 나타나선 쿠키를 속은 게 틀림없어 여러리. 알았다 뭉치너 이 녀석. 네가 쿠키한테 만능 마이크로. 쿠키 당신만 특별히 5분 전에 출발하세요 라고 했단 거야 뭐야. 아니면 말고 혼나볼래. 어짜 그럼 누구냥 뭐. 그건 바로 대마왕 마라요. 대마왕 마라? 그때 말씀해주세요.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죠? 도대체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